안녕하십니까, 식스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면 진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옛날에 썼던 크랭크셋이랑 평페달이 있습니다. 이 평페달을 클립페달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신발을 클립슈즈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클립 페달이랑 이 클립 슈즈는 클립에 의해서 서로 같이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점프를 해줬을 때 이 페달과 발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같이 떠오르겠죠.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 근데 지금처럼 평 페달이고 신발도 일반 신발일 때는 클립과 같이 페달과 발을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없겠죠? 그러면 금방 클립 신발로 점프를 한 것처럼 수직 상방향으로 점프를 해주면 당연히 발만 떠오르겠죠. 자전거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평페달로도 뒷바퀴를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은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박스의 수직면에 이 흰색 물체를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검은색 박스의 수직면에 이 흰색 물체가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요? 이 검은색 박스의 수직면에 흰색 물체를 놓고 검은색 박스의 수직면 쪽으로 계속 밀어주면은 붙어 있겠죠. 이렇게 밀어주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이 그 원리를 이 평페달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 평페달은 검은색 수직 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신발은 흰색 물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달에 신발을 얹고 그리고 발을 세워줍니다. 세운 상태에서 이 페달과 신발이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신발을 이 페달 쪽으로 밀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힘을 유지하면 페달과 신발이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페달로 뒷바퀴를 드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발을 평페달 위에 발을 얹고 발을 세우고 그리고 이 발을 페달 쪽으로 그러니까 뒷방향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면서 점프를 해주면 이렇게 같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죠? 그러니까 페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발을 페달에 얹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페달을 퍼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뒷바퀴를 드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평페달 위에 발을 올리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부상이랑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멋지고 예쁘고 착하고 센스 있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